안녕하세요. 김바수군입니다. 어제 산수화에 이어서 오늘은 부채 또 하나 그리려고요. 근데 오늘 모란, 목단, 목단이나 모란이 같은 거죠. 목단 꽃 이제 하나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꽃잎을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5개 그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 여기 있는 걸 키가 좀 작게, 납작하게 하나. 여기 이제 이꽃 전체를 보면 중심이 들어있는 꽃잎이죠. 그리고 양옆, 그렇게 뒤쪽. 요거는 이제 수술 할 때. 자, 그렇고, 이제 이또 양옆으로 활짝 펴나간 이파리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피고, 저쪽으로도 하나 피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활짝 피어서, 지나가, 내 앞쪽으로. 좀내 앞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향 있고. 그려놓고 보니, 꽃이 거의 되는데, 여기가 약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살짝. 약하다는 거 이제 뭐빈것 같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한 송이를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왕이면 이거보다 진하게 빨간 꽃, 빨간 꽃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다 보실까요? 빨간 꽃이요. 아주 빨간 꽃은 이 지금 같은 색깔이거든요. 이 같은 색깔을 아주 진하게 찍으면 돼요. 진하게 찍으면. 진하게 찍으면 아주 새빨갛게 되는 거죠. 새빨갛게 돼. 그리고 한번 살짝 붓끝에 이렇게 먹을 한번 살짝 찍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찍었네. 이렇게 되면, 뭐예요, 흙목? 자, 이렇게 해서도 흙목 하나 그리고 여기쯤에서 봉우리 하나 그려가지고 봉우리 조금 웬만큼 핀 봉우리네 이렇게 봉우리 하나 그리고. 아, 그리다 보니 이게 여름 부채인데 너무 빨갛고 그렇다고 좋은 것만 아니고 조금 시원한 꽃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꽃은 뭐 있겠어요? 뭐 하얀 꽃밖에 없죠. 하얀 꽃. 그래서 여기다가 하얀 꽃 하나를 그리는데 이 하얀 꽃은 구르구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오히려. 붓끝 조금만 진한 목을 지금도 이거 선 진하게 나왔지. 찍어서 여기는 이렇게 끊어줘야죠. 끊어줘야 돼요. 꽃잎 끝쪽 끊어줘야 돼. 이런 꽃을 이렇게 구르구르 그리는 거지. 막 구르구르. 부채가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그런 대로 또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빨간 꽃
봉우리도 해보고, 이렇게 그려보고. 뭐 꽃을 더 그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꽉, 너무 꽉 차나. 그래도 어쩌면 이제 꽃이 이게 뒤로 보이는 꽃 이렇게 뭐에 그죠? 근데 뒤로 보이는 꽃은 어떻게 잘못 그리면 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여기다가 봉우리 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입 그릴 때 저걸 입을 그 이제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 줄기 먼저 그리세요 꽃줄기 연두에다가 끝에 빨강 조금 묻혀서 이렇게 받침까지 받침 받침 봉우리 받침이죠 봉우리 받침 자 이건 1내리고 이렇게 끌고 올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 봉우리 이 봉우리는 줄기를 이쪽으로 끌고 왔고 이렇게 해서 꽃을 이렇게 그려놓고 꽃에다가 이렇게 줄기를 매달듯이 그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요 꽃받침, 받침에 받침. 그리고 이제 이리 끌고 나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가 원줄기가 나와서 조금 우측으로 향한 듯한 꽃들. 이제 일단 이파리를 그리기 전에 이런 줄기를 대충 잘, 뭐 이건 줄기가 잘안 맞았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잎줄기고, 이건 줄기, 나무줄기. 여기다는 그렇게 줄기를 잎 붙일 줄기예요. 그러니까 잎을 어떤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잎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줄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줄기가 되고 잎을 달아매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의 기본 바탕 색깔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난번 그 산수와 그 색깔 그 남색하고 노랑하고 섞어서 그 청초록 만들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만듭니다. 지금 청색하고 노랑하고 조금 섞어서 이 청초록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청초록은 이 봉우리 밑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밑에 이렇게 무성한 꽃 밑에 많이 까마네요. 이렇게 이게 잎이에요. 이게 울퉁불퉁해도 그냥 남는데 남은 게 그냥 두세요. 그게 더 멋있습니다. 지금 거의 멋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맥히네.
많이 안 비춰도 됩니다. 몇 개만 비춰도. 자, 그 다음은요, 이 봉우리 밑에 쪽 이파리 조금 연두틱하게 하면 되죠. 조금 연두틱하게 해서 끝에, 좀 볼고래한 빨간 색깔. 너무 빨갛게 칠해도 안 되니까 볼고래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오는 이파리 같은 색깔. 꽉 차네. 자, 지금은 이제 요거 목단 이렇게 그렸고 줄기에다가 잎 붙였어요. 지금 하고 이제 다음에 할게 잎매 이어서 할게. 그다음에 뭐냐? 요것들은 금년에 가지가 올라서 거기서 꽃이 피고 가지가 펴서 또 위에 꽃이 피고 했는데 작년 가지가 이렇게 이건 작년 꽃 폈던 나무거든요. 작년 거. 이게 작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점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뭐도 찍어봐야 돼요? 줄기받침. 요 작년에서 금년에 피어오른 요 장소 줄기받침 내지는 꽃이 다시 솟아날 듯한 곳에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다시 거기서 또 잎이 필것 같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목단이 그리 그래도 좀 빠르고 쉽다고 먼저 인상을 주면 빠르죠 시간상으로.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꽃 안에 큰 씨, 암씨. 이렇게 뭐가 툭 보여요. 이렇게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좁쌀처럼 수술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좁쌀처럼 그린다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붓터치를 몇개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넣어도 되고요. 이런 건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먹 있는데 여기 노랑을 칠해야 되는데 노랑을 칠하려면은 뭐예요? 말려야 돼요. 이게 조금 양을 자, 여기 말렸습니다. 지금 말렸으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인맥. 인맥은 이렇게 한쪽만 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양쪽 다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별로 넓지 않으니까. 이런 데다 가운데 그려놓고 양쪽 하면은 하기도 불편하고. 인맥할 때이 꽃잎의 방향, 이 어느 쪽으로 향했나, 그걸 잘 찾아서 이제 우측으로 향했으면은 이렇게 쫙 긋고 가운데 중심맥이죠. 그게. 이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게 이제 부실하니까 밑에 잘 봐서 아 이제 이쪽으로 향한 거구나 이렇게 중심맥 그러면 다른 거는 그 따라가니까. 잎이 흐리면 인맥도 흐리게. 지금 어쩌다 잘못 조금 진하게 됐었죠? 다시 흐리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노란이야. 노란색 내야겠네. 노란 꽃수술 노란 거. 노란은 막 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콕콕콕 역시 좁쌀 같은 거 만들어 가면서 색을 칠하는 거지. 좁쌀 만들어 가면서 색을 칠해. 이렇게 찍어서 이 노란색이 이그 수술 쪽요요 용역에 전부 노란색이 꽉 차도 안 좋아요. 하얀색 조금씩 예, 틈이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뭐 그러냐, 이제 하얀 꽃인데 하얀 꽃을 이렇게 그냥 놔두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파란색 원 이걸 여기 요선이꽃 안쪽이죠. 그렇게 안쪽 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지금 하듯이 아니면 이선 따라서 그냥 한 번씩 그어주거나 이런 선 따라서 그어주면 선 밖으로 파란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앉는 거 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다 그렸다고 봐야죠. 그리고 항상 이 특히 뭐이 초보 되시는 분들 더좀 부담되는 게이 화재 쓰고 낙관 찍는 거죠. 화재 쓰고 낙관 찍는 건데 화재를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로 써도 되고 그냥 이런 경우는 지금 너무 꽉 찼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좀 이렇게 여백이 많이 쉬었는데 붙여가 지금 너무 꽉 찼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호 연도하고 호만 쓰고서 낙관을 찍느냐 뭐 이제 그냥 이런 귀퉁이였다 살짝 이렇게. 경자 우재 우재화 요 목단 지금 많이 이렇게 그 구도를 좀 복잡하게 많이 꽃을 많이 정하고 꽃을 적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다른 화산재 지금 밑에 깔려 있는 이런 화산재에다 그려도 꽉 찹니다. 자, 지금 낙관을 찍으려고 낙관 준비를 하는데 이거 자, 낙관을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그림은 끝을 내겠습니다. 부채 그릴 것도 하나 더 있으니까 내일이나 또 다음,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좀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